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If I Were You에서 강인우 역할을 맡은 원태민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뮤지컬 무대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여러 캐릭터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렸지만 또 뮤지컬 무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강인우라는 캐릭터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떨리면서도 기대가 되고 뭐 늘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일단 연습실 분위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너무 좋고요. 형들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동생들도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처음 이렇게 연습을 하는 현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연습실 분위기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신이 없는 막강극이라는 넘버를 좋아하는데요. 물론 다른 음악들도 다 좋지만 일단 신이 없는 막강극이라는 그 제목 자체에 딱 꽂혔었고 그리고 수연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 그리고 뒤틀린 사상으로 인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걸 인호가 수연이 되어서 직접 해본다는 그런 상황 자체가 저한테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재능이란 단 하나도 없는 얼굴을 감추고 바위 같던 두 다리를 옮겨 이야기를 시작해. 네, 저희 뮤지컬 If I Were You 2024년 3월 12일부터 예스 24 스테이지 3관에서 찾아뵐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잘 기다려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